네, 2019년 고등학교 2학년의 3월 모의고사 22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 그리고 의약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상승하게 됐죠. 증가하게 되면서 생기는 부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주식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은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짱이에요. 반도체는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뭐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반도체가 상당히 필요하죠. 저장장치에도 필요하고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태블릿 PC 핸드폰 다 반도체 들어가니까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가 유명한 게 뭐냐면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보조식품이 됐건 뭐 여러가지 약이 됐건 의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뭐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젊은이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뭐 언제까지 부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그들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투표 숫자로 싸움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많은 쪽에서 나 요거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The Practice of Medicine 출발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첫 줄부터가 문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문을 먼저 쭉 읽어두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죠. 출발. The Practice of Medicine. 의학의 실행, 의학을 실제적으로 실행했던 것은 average age, 추가적인 평균적인 나이를 의미하게 되는데 to which people in all nations,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나이가 is higher than,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문장이 워낙 길어서 여기 end에서 자를게요. 먼저 일단 end에서 자르고 보면 이 문장이 동사 하나만 나왔다고 볼 수 없고 이미 is나 may, expect 같은 100%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as been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동사를 is로 체크를 하면 이 is라는 동사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3인칭 단수의 주어를 뜻하는 녀석은 중간에 관계대명사 여기까지를 묶어봤을 때 문장의 주어는 바로 the average age, 평균 연령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평균 연령 나와 있는 문장 다음에는 has been이 나와 있는데요. 요 녀석은 den이라고 하는 비교급의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의학을 실행하고 의학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는 뒤에 있는 여기 생략되어 있는 that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균 나이인데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 기대되어지는 평균 수명이 과거에 기록된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과거는 빨리 죽었어요. 영아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는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 시대 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 역사상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염병, 전쟁, 기아,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니까 아기들 많이 낳는데 우리나라에게 그런 약품이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오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품이 도래하게 됐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살기로 기대되어지는 그 기대 수명, 보통 이제 life expectanc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좀 어렵게 생각해서 쉽게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균 나이가 기록된 역사의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뜻을 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민트 색깔 문장을 이쪽에다가 넘겨넣고 구문 독해 해보겠습니다. 일단 쭉 문장을 적었는데요. To which를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파란색으로 적었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문법으로는 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where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갑자기 where로 바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무조건 where로 바꾼다고요? 그런 얘기하죠.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거는 좀 게으른 글 읽기입니다.
영어가 그렇게 확실한 공식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외국인한테 물어보세요. To which가 where이냐고. 그러면 맞을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영어 많이 공부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Yeah, I do 이런 것도 있고 She went school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스피킹 맥스 뭐 많지 않습니까? 영어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시험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맨날 이거를 웨어리라고 해서 웨어리 아닌 거로 시험을 낼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이 실제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녀석은 갖고 있는 게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격과 선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목적 격이고요.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위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인데 사람이 아닌 사물을 선행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 선행사를 average age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verage age라는 녀석이 실제로 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to. 그런데 이 단어를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단어니까 그냥 위치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아요. 왜? 앞에 있는 녀석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헷갈리거든. 그래서 명확하게 who나 whom 혹은 사물이라면 위치만 써주는 겁니다. 쟤 사물이야. who라면 앞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행사를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to라는 녀석, 이렇게 앞에다가 to를 적어 놓고서 to the average age라는 녀석을 그대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요. 전치사구가 되면서 랜덤한 부사로 변신할 수 있어요. 부사의 위치가 어디죠? 랜덤하죠. 그래서 문장 뒤 어느 공간인가 쓸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맨 마지막인 것이죠. 그 여기 부분을 좀더 풀어서 쓰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적인 나이에 맞게 살수 있게 되는. 평균적인 나이에 맞춰서 살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지 모르는 바로 그러한 앞에 있었던 평균적인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 근데 그 평균적인 나이가 뭐였어요? 문장에서 보면 주어였죠? 그 나이가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뭐보다? 과거의 역사 전보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방금 우리 칠판에다 열심히 적으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왜 시험에 나오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 to라는 전치사가 존재하는데 빼도 해석은 문제 없어요. 나이,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나이. to라는 뜻이 없거든. 근데 to가 빠지면 위치는 뭐가 되냐? 그대로 관계대명사예요. 격과 선행사가 있는데 이때는 무슨 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뒷문장 어디에도 선행사인 average age가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 물론 live라는 동사를 타동사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산다라는 뜻은 그냥 자동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다면 삶을 살아야지 산다면 나이를 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깊게 들어가면 저 to 위치를 갖고 장난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세네 가지의 포인트를 쓸 테니까 필기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방금 쓴 문장에서 똑같이 하는 하얀색만 썼습니다. 근데 to 위치 중에 위치만 넘겨놓고 to는 문장 맨 뒤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which people in all nations may expect to live to 이런 식으로 전치사 to와 위치가 나와 있다는 면에서 위에 있는 문장이랑 크게 달라질 게 없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이 위치를 that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전치사 다음에는 WH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만 썼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치사가 뒤로 가버렸기 때문에 나도 된다라고 대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쓰면 그대로 나와줄 수 있겠죠? 대시 요 부분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 이때 맨 뒤에 있던 to를 이 앞에다 to를 쓰게 되면 그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to that이라는 것이 안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렸을 때나 그 이제 조금 옛날 문법적인 부분으로는 많이 가르쳐주는 교분들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굳이 복습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잠깐 멈춰놓을 테니까요. 적어두시고요. 다 쓰셨습니까? 다 필기하셨으면 바로 넘어가서 더 깊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을 쓴다는 것은 의미한다. 사람들의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명, 평균적인 수명이 과거의 역사상 기록된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there's a better opportunity. 그 다음에 나와 있는 than ever. than ever라고 하는 녀석은 어느 때보다도 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부사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for an individual,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to survive 라는 구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for an individual과 to 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개인이 생존하게 되는 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디서 생존하느냐, serious disorder,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cancer, 암, brain tumors, 뇌종양 같은 것, 그 다음에 heart disease, 심장질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암 같은 거나 심장질환 옛날에 뭐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60세까지 넘어가면 환갑잔치를 해줬잖아요. 근데 요즘에 환갑잔치를 좀 부끄러워합니다. 아, 내가 무슨 환갑이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0.8을 곱해야 돼. 60살 곱하기 0.8은 48세예요. 선생님도 이제 조만간 이제 서른이 되지만 0.8 곱해서 24살 되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엔 이런 걸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질병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이젠 존재하는 것보다 언제보다도 than ever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건강검진해갖고 종양 있네요? 발견하는 겁니다. 뇌에 종양이 있어.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술 끊으시고 담배 끊으세요. 요거 하세요. 아, 더 오래 살아남게 되는 거죠. Heart disease. 이게 뭡니까? 심장질환인데 우리나라 사람 말고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이나 영어권, 그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게 관상동맥질환이죠. 근데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좋은 게 약을 먹으면 혈전이 용해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피가 묽어지면서 그만큼 굳어질 확률도 적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 문장 열심히 읽어서 거의 한 10분 넘게 구문 독해했는데 좀 힘들면 물 한 잔 마시고, 저는 안 힘드니까, 저는 강제 체력이니까 계속해 돌아가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더 넓은 lifespan, 생애는 means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 worsening food and housing supply difficulty 라고 적혀 있습니다. 콤마 나와 있는 ing는 분사 구문으로 봐야 되고요. worse는 bad의 비교급이면서 더 나쁘게 하다 라는 동사니까 더 나쁘게 하는데, 어떤 걸 나쁘게 하냐면 병렬 구조 좀 어렵습니다. food and house supply를 이렇게 묶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food and house supply를 이렇게 묶어 보고 음식 공급과 housing, 즉 주택의 공급을 어렵게 되는데, 공급의 어려운 점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알아서 좀 죽어주고 없어져 줘야 있는 공간에 젊은이들이 새로 살아나가고 새로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남아있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역사상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인류에게는 그 문제점이 계속해서 도전거리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준비를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 그리고 옛날에는 좀 인원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괜찮은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사라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집에서 나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대로 뭉개고 있으니까 그 집이 안 팔리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In addition, 게다가 medical services are still not well distributed.
그나마 있는 게 제대로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고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이 remains a problem 많은 세상의 일부에서는 문제점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콩고나 르완다 같은 이제 내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기부를 하고 싶으면 실제로 100원을 기부하고 싶으면 100원이 더 든대요. 뭐 하는데? 그걸 공급해 주는데 배 타고 거길 가는데 해안 지방에서 물건을 내린 다음에 그 물건을 저 안쪽에 있는 힘든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게 힘들다는 거죠.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당연히 도로도 없고 그래서 비행기가 더 낫답니다. 비싸다는 거죠. 이해가요? 거기 막 갖다 주는 게 봉제 인형 이런 거 쓰레기 되는 거지. 음식 갖다 주는데 그 사이에 상해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되게 슬픈 이야기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지만요. Accessibility. Access가 명사로 접근이고 동사로 접근하다는 거니까 Accessibility는 접근 가능성이 또한 힘들어지고 있다. 입니다. Improvement in medical technology shift balance of population. Improvement가 문장에 주어오면서 밑줄을 빨간색으로 채워넣겠습니다. 먼저 체크해두세요. 의학적 기술에서의 혁신들, 발전은 인구의 밸런스, 균형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to the young, 젊은이들, 그리고 and then to the old, 나이 든 사람으로 균형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 가지를 의역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투자하고 어린이에게 투자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양상이 약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결국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50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건 국무총리가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50대를 위한 선심성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0대나 30대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 50대는요 투표율이 95%가 높아요. 95%가 넘어요. 20대들은 막 투표 안 하고 집에 가서 나 놀러 다니고 정치는 현부해 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50대나 60대가 노령연금에 대해서 민감한 것보다 20대들이 덜 민감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젊은이들을 먼저 신경 쓰다가 밸런스가 변하게 된 거예요. 아, 나이 든 사람을 공략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아까 주식이 뭐가 중요하다고? 반도체랑 바이오라 그랬죠? 나이 드신 분들이 구매력도 높고 돈도 많아요. 그쵸? 20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이 상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가 젊은이다? 아니,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슬프지만. 다음. They also tie up money and resources. 동사로 tie up이고요. 밑줄 친 they는 같은 색깔로 칠했습니다. 왜일까요? 같으니까요. 의학에서의 혁신은 결국 돈과 자원을 시설들이나 trained people, 훈련된 사람들에 묶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돈이 어디로 몰려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인 나이 든 사람들 향해서 돈이 막 가는 겁니다. 뭐 예산 같은 거 쫙 투자해주고 실버타운 만들어주고 노령연금 신경 쓰고 하시는 거죠. Costing more money, 좀 더 돈이 많이 들게 하고 결국 다른 것들에 쓸 수 있는 다른 것들에 쓰여질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라는 분사구문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미래는 없어지는 거죠.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돈 벌어갖고 노령연금 이런 데도 막 쳐박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쓰여질 수 있는 우리 인구수 늘리자 아니면 뭐 그 출산휴가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좀 힘든데? 물론 자기 애들도 있어. 근데 내가 받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이 전체적인 인구 구조를 바꾸고 인구 구조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심오한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냐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니까 뭐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화나죠? 안 나요? 화날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건 물론 시험 끝나고 나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정리 살짝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문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첫 줄에 문법을 안 내면 이 문제는 문법을 안 낼 겁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문법 낼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구문 분석 잘 해두시고요. 또한 이 글은 확실한 연결사들이 몇 개가 튀어나오죠. 누가 봐도 확실한 연결사라 함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however, 그 다음에 in addition, 마지막에 also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in addition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지는 당연히 연결사 추론 그리고 순서 문장 삽입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가 누구였는지 또 보면 이 둘이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빈칸이나 어휘 같은 것들도 충분히 시험에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런 구조는 저같이 나이가 있고 책을 많이 읽었거나 많은 이런 글을 접한 사람들은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젊은이라더니 아니었구나.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 미래 아니거든. 그치? 당장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5세, 87세예요. 그게 사망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빼고 자연사하는 나이거든요. 85세? 그럼 그분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잘 계산해보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해가요? 그런데 지금 50대는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막 80년, 90년 이상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90살이 된다 그러면 60세 은퇴를 했을 때 30년 동안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왜? 30년 어떻게 사냐고요. 다 쓰고 죽는다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안 낳고 또 경기는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니까 또 국민들이 복지 혜택 줘야 되고 그러면 세금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글인 것이죠.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말 읽어두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지문적인 분석 여기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모르면 꼭 질문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